제발 좀 부탁드릴 거 하나 있어요. 진짜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, 유튜브나 이렇게 트위치에서 제가 이 덱을 해서 1티어라고 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진짜 하슬스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와 저 덱이 이렇게 센가 하면서 그대로 카드를 복사해서 한 일주일 하다가 접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하슬스톤이 원래 이런 게임인가요? 막 그러시는데 Don't try this at home. Don't try this at home입니다. 이거는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하스스톤의 모든 거를 해보셔서 전설도 가보시고 더 이상 그런 패턴이 지겨워서 하는 거지. 여기는 안압지 같은 거예요. 경주에 쉬는 장소죠. 요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맨날 여기서 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심지어 이 방송을 보면서도 하스스톤을 하는 분들. 제 망치는 신성한 항상 5등급과 전설을 가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고인물들이에요. 여긴 뜨끔하는 거 봐. 고마워. 네, 그런 분들이 거의 80%를 차지하고 나머지 20%가 이제 하스스톤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회개하라. 어? 2티어 덱 알려지면 또 랭크에서 못하게 하려는 음향입니다. 아니 왜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보여가지고 그래요. 그게 고인물이면 괜찮은데 하스스톤 오리지널 기본 뒷면 가지고 이제 막 하스스톤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이더라고.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덱을 그냥 나도 장난삼아 돌렸는데 보이는 거야. 나도 미안해지지 약간. 이런 거를 갖고 등급전 돌리라고 하면 그게 나쁜 놈이잖아요. 요런 덱 갖다가 등급전 돌리라고 하면 그 친구랑은 절교해야 돼요. 말도 안 되는 친구예요. 야 내가 유튜브의 옹량이라고 아냐? 그 사람이 하스스톤으로는 되게 많이 보는데 야 그 사람이 하는 덱 해봐. 그 사람이 절교해야 합니다. 걔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겨울이 왔다. 회개하라. 여긴 요양원입니다. 당시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속이 없어요. 실속이 제로예요. 이거 뭐해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뭐냐고요? 흥분한 것 같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? 어? 에휴, 인생이. 어? 요거 하나 나갈까? 근데 이게 왜 셀까요? 이게 왜 셀까요 도대체? 이해를 못하겠네. 희한하네. 은총각이 나와서 그런가? 왜 셀지? 셀면 안 되는데 이게? 좀 모르겠어요. 맨 왼쪽? 이게 셀면 절대로 안 되는데. 톡톡톡 할까요? 열리지 마. 모두를 태워버려. 버튼 수장 마라. 오기드미 와이 불태. 킬각인데? 아이고. 만월링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승리는 내 것이. 아 이기지 좀 봐 제발.